이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예정론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 예정론 하면 흔히 이제 뭐닭 예정론을 알건 모르건 칼빈을 떠오르는데, 칼빈 예정론의 시작은, 그리고 칼빈 예정론을 우리가 성서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칼빈 예정론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운명 결정론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적인 고백이었다, 신앙 고백이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자신의 예정론을 섭리론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역사, 인도하심. 이것을 섭리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자신의 예정론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일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칼빈 같은 경우는 예정론을 주장을 하면서 예정론의 적대자들과 이제 많이 이미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에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책도 쓰고 반박도 하는데, 칼빈이 쓴책 중에 적대자들 중에 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카톨릭 쪽 신학자이자 신부였는데, 이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피기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몰색이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면서 책을 썼는데, 한국에는 뭐 당연히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책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도 보면 예정론을 다루면서 섭리론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칼빈은 예정에 대한 공격을 섭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9년판, 1559년간 마지막 기독교 강요 이전까지 칼빈은 섭리론과 예정론을 동일한 것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정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말하고,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이 이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그래서 개념도 보면 섭리론에서 쓴 개념이 예정론에 들어와 있고, 예정에 쓴 개념이 섭리에 들어오고, 동일시보입니다. 그러다가 59년판 마지막 기독교 강요에 가서 이제 칼빈 스스로가 섭리론과 예정론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섭리론은 1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 다음에 섭리론을 다루고, 예정론은 3권, 2권에서 기독론을 다루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3권에 이제 성령의 역사를 다루는 끝부분에서 4권 교회론과 연결되는 지점에 예정론을 다루면서 마지막 판에 와서야 비로소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역으로 섭리와 구별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칼빈 연구가들은 59년 마지막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도 여전히 칼빈 머릿속에서는 섭리와 예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정과 섭리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칼빈의 후예이자 지난 세기까지 뭐 아직까지도 현존하지는 않지만 돌아가셨지만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역시 단연코 칼바르트가 될 텐데 이제 칼바르트는 이 부분에서 칼빈을 비판하면서 할아버지 칼빈을 비판하면서 전혀 다른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예정론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출발되고 그 일부로 봤다면 바르트는 이 방향을 거꾸로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출발점이 섭리가 아니라 출발점이 예정입니다. 신학의 출발점. 그래서 예정으로부터 출발해서 비로소 섭리를 말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르트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활동을 믿고 인정하는 한에서 비로소 교회 밖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반면에 칼빈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발견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차이는 사실 이제 점점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세기 가장 진보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 같은 경우, 몰트만 역시도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신학자인데, 몰트만은 칼빈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몰트만의 신학이 사회 참여적이며 진보적으로, 그래서 제3세계 특별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정치 신학으로, 소위 그 고난받는 민중의 민중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신학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몰트만의 신학이 칼빈의 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서부터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르트는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삼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교회 밖을 다스리는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르트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고백하는 이들만이 교회 밖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가능. 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할아버지로 해서 그의 후예인 바르트에 와서 역전? 뭐, 입장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두 가지 신학적인 입장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 나는 교회 밖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경우는 분명 세상 속에서 훨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바르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볼수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교회 밖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 그리스도의 역사로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만이 교회 밖 세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한층 더 소위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보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신학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신교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소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학이 이제 점점 바뀌어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과 관련해서도 루터, 칼빈 모두 다 예정의 주체로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는 하나님으로까지는 완전히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 이래로 시작됐던 예수는 우리의 예정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루터, 칼빈 다 받아들였지만 그때 그 거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받는 대상으로서 의미였거든요. 아직 루터 칼빈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예정하는 하나님으로까지는 신학적으로 정확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이중 예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럼 유기된 자, 버림받는 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유기, 버리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택하시고 내려주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 모두는 하나님의 유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완전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주체로까지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칼빈은 아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오지는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바르트에 와서 이제 기독교 신학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이런 신학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아직은 칼빈도 물론 루터보다는 진일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지는 않은 상태로 신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삼일체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반면에 삼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칼빈처럼 성부 하나님의 목,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 그 다음에 성령의 목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신학적으로 잘못되거나 틀렸다라고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역으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모았지만 역으로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죠. 너무 철저하고 기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모았다. 이런 비판을. 근데 그것 자체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학의 신학함이니까요. 그렇게 신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또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밖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정 부분 우리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는, 우리가 성서를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서에 나타난 많은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보고 받고 또 때로는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의 아픔이 나의 오늘의 아픔이 돼.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신앙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제가 표현했지만 거칠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태도를, 이 자세로 이제 교회 밖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 강의뿐 아니라 이전 강의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은, 이성이 만물을 파악하는 방식은 소위 객관적인 방식입니다. 한발뛴 채로. 손님의 입장에서, 손객자의 볼 관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연과학을 발전시켰고, 또 그를 역으로 이용하면서 오늘날까지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객관적으로 한발뛴 채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초신자들 중에 신학책을 막 뒤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뭐가 문제냐면요. 신학책이 어려워서 그 책들을 보시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케이, 잘 이해한다면, 성서에 대해서, 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신앙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도 객관적으로 한발뛴 채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신앙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인식 방법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관점에서 객관적인 인식이 먼저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어라. 이 얘기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객관적으로 지식으로 따지고 들어가지 말고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확히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한발뛴 채로, 칼빈이 이제 일본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칼빈에게 나왔는데, 한발뛴 채로 객관적으로 이성적 인식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야만 비로소 알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자신이 만들었던 제네바 신앙 고백 가장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죠. 알아간다고. 끊임없는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을 걸고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두 번째 단계로 오는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이전 목사님들이 이제 무조건 믿어라 하면서 충분히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그늘이 뭐였는가? 머리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반지성화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 이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오늘날 큰 그늘이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이나 비판적인 내용들은 바로 신앙이 먼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을 사용치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용서하십시오만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강요를 해왔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보여주는 많은 그 부정적인 모습들의 큰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교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이제 위기이자 큰 사명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이성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더 이상 신앙의 상식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발 떨어진 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혹은 이웃을. 그럼 뭐냐? 하나님의 삶에 참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것.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것은 신앙이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참여하는 가운데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그 삶의 자세로 세상 속에서도 서로서로의 삶에 참여하면서, 사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오늘날 그 몰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생태신학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구를 비롯해서 1세기 선진국들이
자연과학과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기 어떤 가장 원동력은 뭐냐? 자연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자연과학을 발전시키지만 바로 그만큼 인류는 생존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서 생태신학의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자연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객관적인 관찰과 대상으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의 삶에 참여되는 존재들로 이해하는 거죠. 한국에서 요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대신에 반려견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단순한 대상이나 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동일한 피조물로 보는 이런 자세도 신학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자세로 보여주고, 바로 그 부분이 오늘날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생태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쓴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물론 좀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그 인식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참여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가 예정론 관련해서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섭리로부터 예정으로 오느냐, 예정으로부터 섭리로 오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예정과 섭리를 연결시켜주는 사고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적인 사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또 서로서로를 객관적으로 한발뛴 채로 분석하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자세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열리는 분명히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 지점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은, 그쵸.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 성서가 보도하는, 성서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분명히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콘텍스트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서 우리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성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서로부터 문자적인 답을,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제가 볼때 최소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그것은 칼빈적이지 않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으로 혹은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 시대를 찾아오셔서 우리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활동 운동,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서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서로 내용적으로 충돌하는 부분까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그 모든 내용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상이한 역사적 상황 속에 거기에 맞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운동, 활동.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다시 돌아가서
분명 성서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령 동식물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르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금 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의 존재도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성서는 분명 우리 그 지구를 떠난 외계의 문제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지금 나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뭐 외계인의 존재는 거의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외계인까지 여기 등장한다 그러면 성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외계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예정론에서 섭리론을 보거나 또 아니면 섭리론적 측면에서 예정론 쪽으로 간다거나 어떤 게 이제 맞다 그러다 이런 관점보다는 참여적인 어떤 측면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참여라고 하는 거에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이게 느껴지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이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철학에서도 또 신학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를 에라스무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나 칼빈은 거의 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C.S. 루이스 쪽에 와서는 그 자유의지를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은, 예,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뭐 예정론이나 또 섭리론은 조금 그,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참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 놓고 본다면은 인간의 우리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발휘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지, 이런 측면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중요한 질문이죠. 이 얘기도 이 강의는 아닌데 이전에 하여튼 뭐몇년 전에 한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라스무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것은 에라스무스 이전에 이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때이 문제가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300년 중반부터 400년 초까지 대충 살았던 분인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인간편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지를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도 당대에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또 펠라기우스 이후에 펠라기아노라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추종자들하고 오랜 시간 어거스틴이 논쟁을 계속 벌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어거스틴이 정통적 기독교를 계승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당시 오늘날 얘기하는 휴메니스트들이었습니다. 이 르네상스 휴메니즘. 휴메니스트들이 루터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는데, 바로 그 휴메니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유럽의 최고의 석학이 바로 이제 에라스무스였죠. 하지만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과 10년도 채안 지나서 둘이 결별을 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테마가 바로 1000년 전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웠던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에라스무스 역시도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성서를 번역하기도 했던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라스무스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간의 노력도 하느님 앞에 인정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De Servo Arbitrio라 그래서 종의 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을 반박하면서 씁니다. 이게 뭐냐? 인간에게는 종, 노예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반박하면서 썼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의미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서의 의지를 가질 뿐이다. 이게 루터가 했던 얘기고. 이어지는 2세대 칼빈에게 와서도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더 르네상스 휴메니즘의 토양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칼빈이 휴메니스트냐 아니냐라는 많은 논문들도 나와 있는데, 그러나 칼빈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휴메니즘과 결별합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자유의지 부분입니다. 정통적인 개신교 신학에서는, 한국은 사실 신학의 용어 정의가 안돼 있는데, 유럽, 특별히 독일에서는 이 자유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라기우스, 에라스무스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의미에서의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자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저서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주장하고 난 후에 그 안에서의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혹은 에라스무스가 얘기한 자유의지와는 다른 차원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모순적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말하느냐? 여기서 이제 칼빈의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칼빈 스스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는다. 좀더 풀어서 얘기를 해본단 말이죠. 목사님들 목회하시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칭찬을 합니다. 아, 이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정확히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 실제로, 우리가 해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노력한다고. 그런데, 돌아보건대,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발뛴 채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얻어지는 진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과학의 법칙이나 수학의 법칙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성서가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발뛴 채로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얻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래서 제가 참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참여해서 얻어진 삶의 고백된 고백의 진리.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첫째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하셨던 자유의지의 문제도 이 각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한발 떨어진 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인간이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로운 의지와 의사로 결정하고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자유도 내 노력도 인정받아야 될거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발뛴 채로 보면 분명히 내 자유와 내 의지로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성서는 그 차원을 더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느냐. 아, 나의 모든 이 노력과 내 자유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전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나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로움이 완전히 말살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서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서의 논리에 우리가 참 수긍하기 어려운 것들. 포도원 일꾼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한 포도 일꾼, 점심때, 저녁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일을 시키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당연히 불평을 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야,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야? 이 불합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아침부터 일한 종도 결국엔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주인인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까지 가야 비로소 이 비유가 이해가 되겠죠. 탕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집을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삐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내게 다 네 건데. 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 객관적으로 보면 너 자신의 개인의 의지요, 노력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가 성서가 말하는 진리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정 자체가 예정의 적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정론은 그 이제 오해란 예정을 인간의 운명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모든 의욕과 노력을 무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떨 때냐? 예정론을 개인의 운명 결정론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나 칼빈이 처음 의도했던 그다음에 성서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아,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죠. 이 대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멜랑히톤이 자신의 주전인 로치에서 종교개혁자 중에 처음으로 썼던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동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콩쿠어수스라 그래서요. 라틴어로 이게 동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인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동행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반대편의 내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월이라 그러면 우리로부터 완전히 넘어서 있는 분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위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초월이 나갈 수 있고. 반면에 정반대로 내재를 얘기를 해버리면 어디까지 오냐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신비주의까지 나갑니다. 신과 인간의 존재적인 합. 우리가 오늘날 사이비 이단 그러면 대부분 이 내재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 다음에 머리 좋은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이제 초월적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바르티 와서 꽃을 피운 개혁교회 신학은 이둘 중에 어디에 가 있는가? 초월과 내재 가운데 길을 절묘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월해버려서 우리와 상관없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드린 동행이라는 이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인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존재적으로 섞인 것처럼 보일라 그럴 때그 사이비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뭐 용서하십시오만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턱없이 막 거룩한 모습으로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저와 전혀 섞여 있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것은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의 큰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정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났는데, 개신교 역사 속에서 바르트 이전에, 바르트의 경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예정하는 하나님으로 신학화를 시킵니다. 그 전까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존 낙스. 존 낙스가 거의 제가 볼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의 대상인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예정하는 하나님으로까지 신학사적으로 본 인물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얘기했지만, 아니, 바르트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총체다, 예정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전체다.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운명 결정론으로 가면은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예정론은 종을 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4권을 이제 보는데 4권이 뭐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그 당시 로마 교회와 비교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닥 크게 와닿거나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지난 학기에는 수강하실 목사님들한테 나눠서 발제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냥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그때그때 요약을 해서 화면에 띄우면서 다음 시간부터 4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론 들어가면요, 4권 보시면 지금 말씀 나눈 이 예정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의 이해 없이는 4권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왜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가가 4권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